다들 패널의 지향 제주와 뉴스다. 해마다 버스 준공영제에 보조금이 천억 원석 들어감신디 수요광 노선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점증 고람스다. 제주도가 추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의 중간 검토 결과를 보난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개편 전이보다 줄어진 고람스다. 경원디 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계속 늘어난 넘은해는 천억 원이 넘어섰진 고람스다. 경호국 버스 시정도 크게 늘어나신 뒤 일부 노선의 편중 대연에 수요 대비 효율성이 줄어들었진 고람스다. 이번 용역은 올리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인데양 제주도는 세밀한 진단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게 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들 신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석을 줄거린 고람스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 고장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준댄 고람스다. 지급 기준은 이돌 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도민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신 뒤 줄거리 냅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올리말고장 소형어민 된댕 고람신계 마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 4차 예방 백신을 접종하멍 도민들 신디 동참을 당부하였다. 오 지사는 요호르기 서귀포 보건소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마쳤신디양 제주도는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만 50살 이상의 도민들 신디 4차 백신 접종을 권유하였다. 방역당국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염 취약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접종과 사전 예약도 지원하였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처벌된 강정모술 주민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당시 삶의 터전을 직허케 넣은 반대허멍 강정모술 주민 200시운 심행은 사법 처리되어 났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중 212명이 안적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제나멍 결의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호국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정모술을 방문하연에 정부 차원의 관심강 지원을 약속하였제나멍 국정 목표인 국민 대통합 시대를 위하여 이 사람들의 사면 복권이 적극 이루어져서 헌된 강조하염신의 말씀.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돌랑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의 감면 조치를 올 하반기 고장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감면 기간은 이돌부터 올리 말고장인디양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미르시 임차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시전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6억 9천만 원을 감면하였다.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비인가 대한학교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 단가를 20% 올려줍니다. 이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학교 무상급식비 상향 조정에 돌른 후속 조치인디양 영어민 전국 7바띠 시도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의 평균 지원 단가 기준을 맞출 수 시전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네 2012년 어린이집, 2019년에는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올리부턴 지역아동센터로 확대하였습니다. 요즘 더운 날이면 바당 들어가 놀아시지 제맛있게. 아, 어디요? 바당. 바당은 바다라는 뜻 아닌가요? 바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게 짠물이 많이 고여있는 지구의 표면을 말합니다. 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주 바당이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바다에 해당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휘일 겁니다. 바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고장은 우리 바당 조수다. 아직까지는 우리 바다 좋습니다. 아이들 바당 깊은 뒤 가지 말게 하라. 아이들 바다 깊은 곳에 가지 말게 하거라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다를 바당이라고 쓰면 제주어스럽게 바뀌는 건가요? 바다를 바당이라고 쓰면 그것은 제주어적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다를 뜻하는 옛날 말인 경우는 둘이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희슬 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바로울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울 하는 말은 제주에서는
바릇 또는 바릇이란 말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면 바다의 희음을 갖고 있는 그 희읗이 이음으로 변해서 바당이 된 말이기 때문에 바다를 바당이라고 표현하면 옛스러운 표현이고 또한 제주어적 표현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직업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한 해녀학교에서 올해 32명의 졸업생이 나왔진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굳는 걸 보난 제8기 법한 해녀학교엔 30명의 학생이 입학하연에 요호르기 32명이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 중에 희망자들은 인턴 해녀 과정을 신청하민 어촌계 해녀들과 1대1 조언을 받으며 어촌계 가입을 위한 책걸음을 할수 시전했습니다. 법한 해녀학교는 2015년 개교 이래 몬따커형 209명이 졸업하였신 뒤 이 가운데 어촌계에 가입한 해녀는 61명이라는 햄스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어 난 국민참여재판이 2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는 9월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의 중국인 A씨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거란 고람스다. A씨는 지난 4월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내 인계되는 과정에서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신 뒤 외려 부당한 공권력 피해를 입었제넘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난 건 지난 2020년 1월 후제 2년 8개월 만이란 고람스다. 섬 속에 섬이에 나는 우도안에서 차량 운행 제한이 3년 더 연장되었다. 제주도는 우도서 일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맹령을 다음 달부터 2025년 7월 31일 고장 연장하기로 했다. 경한한 렌터카광 전세버스, 이륜차 등은 앞으로 3년간은 우도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고람스다. 경한 뒤 우도 주민광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화된 고람스다.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우도에선 유입 차량이 56.9%나 줄어들고 만족도가 교통환경 개선 효과도 좋아졌진 평가 허염신의 말씀. 삼촌들 들어보십니까? 태풍이 온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줄들을 단단히 댕겨가지고 잘 묶어주시고 비닐로라든지 시설물이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우국에 물 고르는 밭은 물이 잘 빠지게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잘 빼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세게 불어그네 비닐로가 날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태풍 부는 중간에는 하우스에 올라가거나 그런 시설물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 마시. 그거 잡으면 몸이 위험해집니다. 태풍 대비 미리 잘 허여근해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잘 준비하게 마시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편한들러십사에.